민희 씨. 네. 이 배구장에 오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여기 우리 코트의 선수들 아니면 뭐 일주일 응원 저 말씀하시는 거죠? 아직 경기장 이 신성한 곳에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야? 뭐야? 갑자기. 야. 갑자기 말이야. 오늘 라떼맨과 이승규 강한대 콜라보레이션. 네, 오늘 정말 오늘 주간 배구의 초어 멤버가 다 모였어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이승규가 간대맨? 여기는 네. 몸으로 하시고 여기는 이걸 입으로 하시고. 아, 예. 그냥 비주얼이니까. 아, 예, 감사합니다. 제 얘기하신 거예요, 비주얼? 이제 그만. 아, 또 우리 미니 씨를 또 주간 배구에 또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네. 사실 첫 번째 다리 역할을 제가 하지 않았습니까? 모르죠. 프리시즌 때. 맞아요, 맞아요. 그때 한번 인사를 나누고 나서. 그때 인사를 했어요. 제가 이제 우리 담당 PD와 네. 사장님께 적극적으로 제가 추천을 해서. 와. 오늘 경기에 도움을 주실 학생들 모셔고 있습니다. 오. 자, 보시죠. 후.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원곡중학교 네. 3학년 정수지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원곡중학교 3학년 김미진입니다. 오, 오케이. 원곡중학교 2학년 강민주입니다. 오, 야. 1년 차이 제일 무서운 건데 언니들이 무섭게 안 해요? 아니요. 아, 어떻게 앞에 두고 설마 따로 얘기해요? 네. 어느 타이밍에 뛰어나오는 거예요? 주심이 휘슬 불고 바로 뛰어가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선수분들이랑 좀 이렇게 대화 같은 게 좀 있나요? 네. 있어요? 어떤 대화를 좀 나눠요? 전 경기 때 여호연 선수가 저한테 다우디 선수 귀엽지 않냐고 막 물어보시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귀엽다고 그랬어요. 아, 그럴 때 제가 더 귀엽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 해요, 여호연 선수한테. 여호연 선수. 저도 귀엽죠? 귀엽죠? 아빠벌이야, 아빠벌. 여호연 선수 아빠벌이에요. 우리 미니 씨가 우리 도움을 받아서 한번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양손에 수건을 쥐고 무릎 한쪽을 구부리고. 아, 이게 세차장처럼? 나갈 때 어떻게 나가? 이렇게? 열심히 나가주세요. 네. 네. 자. 어이. 너무 쉬면? 놀라는 거 같아. 대박. 마퍼는 네. 또 경험을 잘 해봤으니까 이번에 볼보이. 네. 볼보이? 네, 아. 또 볼보이들이 있거든요. 볼보이의 네. 아. 에이스 모셔오고 있습니다. 나올 때부터! 역시 달려! 혼자 붙였어요? 와, 착착 먼저 합니다. 와. 그럼 어떻게, 제가 이번에는 네. 던지니까 다 막아주세요. 센터 출신이잖아요. 아, 제가 그럼 볼보이를. 네. 그럼 이정 아나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어떻게 준비되셨어요? 아, 마음 놓고 때리세요. 아, 와! 와! 잠깐만. 에이스라면서요. 에이스라는데 왜 다시 아, 벌써 지금 너무 갔는데요? 지금 이미 갔는데 얼음 받았어 지금. 큰일 나요, 큰일 나. 아, 한번 다시 해주세요. 야! 야! 오! 야, 배구 신 아나운서. 배구 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 네. 그렇지! 오. 야! 오! 근데 좋네. 오, 야, 오. 이거 뭐야? 왜 점프도 안 해요? 뭐야? 저 더 세게 안 해요. 아, 진짜 넘길 것 같아. 넘길 것 같아. 아, 상대는 대학이 얼마 안 됐는데 점프가 줄었네. 에이스 뭐해? 아, 서로 밀어나 안 돼요. 나이스다. 나. 한 번, 나. 오! 야! 오! 이재영 아나운서한테 논스톱으로. 아니, 어디로 뛰죠? 아, 이거, 아. 클로징 하실 때까지 뒤에서 네. 제가 하고 있어요. 아,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희끼리 클로징 네. 할까요? 아, 정말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원곡중학교 학생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이성규가 하면 간다 얘기합니다. 이성규가. 간다! 아, 뭐야? 끝내셨어요? 힘들어. 엄마 아파. 이렇게 열심히 닦아주시면.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공격도 하고, 토스도. 아, 세터. 감독도 혹시예요? 네,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정수지. 정수지? 어, 원곡중학 김수지 정수지. 선수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 역대 수지 중에 최고 수지. 한수지, 김수지, 보라빛 향기 강수지, 미세 수지, 역대급 최고 수지. 파이팅! 역대급 최고 수지.